No one else makes me feel this way. Don't know what you do. Hold my hand, could you hold my hand? Look me in the eyes. You and me, yeah, that's all I need. And I'll be alright. I'll be right here. I swear that I'll stay here with you. Hold me closer. I wanna stay here with you. All that we have is each other now. I promise I won't leave your side. Be who you are and you'll be enough. If you're giving me your love, giving me your love. All that we have is each other now. Promise you won't. 거의 다 와가고요. 이쪽은 저희가 저번에 갔다 온 유식모란하고 나무새 캠핑장 그쪽이에요. 그 길이에요. 거기서부터 조금 갈 거예요. 자. 예, 개인 화장실. 예, 개인 개수대 때문에 왔어요. 편하게 이번에는 입고 싶어가지고요. 예, 그래서 왔습니다. 정신없는 2주를 보내고. 정신없는 3주였지. 네. 3주였나? 아. 자, 내려서 체크. 저희는 여기 포천의 다월숲이라는 캠핑장에 왔어요. 여기 포천의 신북면인데, 요 위에 나무새 캠핑장하고 유식물원 캠핑장이 바로 위에 있어요. 그리고 요 저쪽 길로 가면은 프로방스하고 또 하나 뭐지? 얼마 전에 했던 거. 엉클 킴스 캠핑장. 여기 다 모여 있어요. 네, 여기 신규 캠핑장인데요. 이것 때문에 왔어요. 여기가 이제 개별 욕실하고 개별 개수대, 화장실, 샤워실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 말굽으로 세우면? 아, 네, 말굽으로 세우면 돼요. 이렇게. 예. 여기 개수대하고 화장실이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예. 그동안 한 2, 3주 동안 저희가 제주도하고 저기 고아웃 갔다 오느라고 피곤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편하게 지내려고 오늘은 컨셉이 이렇습니다. 편한 컨셉. 아주 편한 컨셉. 안 움직이는 컨셉으로. 뭐 짐 날르고 그런 거 없어요. 예, 오늘은 그렇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 오늘은 이 카짐이 하나 딸랑 치고요. 타프도 안 쳐도 될 것 같아요. 타프 치지 뭐. 오늘 비 온다는 예보 없죠? 예, 타프 안 치고 이렇게. 예, 그렇게 치. 그냥 아주 초간단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이게 파란색이어가지고 엄청 띄었었는데 드디어 이렇게 완전히 깔맞춤이 됐습니다. 예. 네? 구독자신가 보다. 아. 잘 보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디 계세요? 저 여기, 여기로 왔어요. 여기랑 같은. 아, 일행이세요? 네. 아, 그러시구나. 아, 그래요? 네. 있을 거예요. 아, 네네. 네. 잘해도 됩니다. 제가 이쪽에도 놓을게요. 아, 아, 괜찮아요. 또 봬요. 네. 좀 이따 봬요. 네, 네. 텐트 치고요. 아, 영상이랑 똑같으시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얼마나? 매트 이제 전부 저희 멀티죠? 네. 이게 제 라지 사이즈. 웃음이 나오네. 네? 제가 난로를 두 개나 갖고 왔어요, 지금 차에. 더워 죽겠어. 어, 더워 죽겠어요, 근데. 바람이 좀 부네요. 닭고야끼 네. 파는 여기 있구나. 네, 요거는 이제 저번에 맥스, 그, 고아웃에서 맥스 부탄 그쪽에서 받은 겁니다.
네, 이렇게. 그러네. 이소가스만이네. 네. 이거 이소가스 전용이야. 네, 이렇게. 장난감이에요. 장난감입니다. 다리는 빼고 얘를 실버님 배고프기 시작했구만. 땅콩 먹고 있어요. 짤주머니로 해야 되는데. 그걸 좀. 보러 갔다. 김치전으로는 처음 해봐요. 얘가 좀 부족하다. 문어 대신 오징어입니다. 어제 해봤는데요. 성공적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해보는데 이거 김치전으로 하는 건 지금 처음 해보고요. 그래서 저기 옆에 저희 포실님 있거든요. 못 드리겠어요. 맛이 검증이 안 됐어. 한번 먹어봐. 어쨌든 외계인 같은 음식을 가져오셨나. 어? 다 했네? 이게 끝이더라고. 해본 적이 요번이 두 번째입니다. 어제 저녁? 어제 저녁. 아, 이거 잘라야 돼. 뒤집어. 잘 뒤집어. 이렇게. 과감하게 하면, 어제 과감하게 보니까. 과감하게 해야 돼. 과감하게 하니까, 이렇게. 자, 이제 보이시죠? 이렇게. 이거 넣는 게, 나 그냥 부어서 그래. 짤주머니 같은 거 있고 이렇게 쓰면 좀 더 나은데. 그죠? 장비 탓을 하시는군요. 장비 탓이 좀 있어요. 예. 우와, 좀 이뻐졌다. 좀 마지막 한 개 돌립시다. 이렇게. 김치전 닭고약기입니다. 아니, 닭고가 문어라는 뜻이니까 이거 오징어 넣었으니까 아니다. 요거 이제 겨울 되잖아요. 그러면 저 쉘터 안에서 해 먹기 재밌어요. 난로 위에서 해도 되고. 네, 난로 위에서 해도 되고. 모양 잘 만들어지네. 네,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마요네즈랑 케찹이랑 뭐 이런 소스들 쫙 뿌리고 데리야끼 소스 쭉좀 뿌리고 갓소봇이 딱 뿌리면 되는데. 집에 그 데리야끼 소스 있었어? 종류들 많은데. 혹시? 탄다. 탔네. 어이씨, 그 사이에. 탔다. 잠깐 사이에. 됐어. 오! 오 마이 갓. 자, 이렇게. 다 됐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뜨거워. 자, 요 위에 올려놓고, 조금씩만 간할게요. 하나. 간이 전혀 안 됐어요. 나. 갓조부시를 쉬리리리. 갓조부시 많이 이렇게 쫙 뿌리면 막 녹는 거 봐요. 갓조부시가 이렇게 해서 갓조부시도 약간 짭짜름하잖아. 맞아. 이 자체가 그러니까 간을 막 하면 안 되고요. 자, 이제 되게 요리사처럼 얘기해. 아니 우리 작은 아들이 맨날 저 요리 유튜브를 틀어놓거든요. 거기 말투가 거기 말아 자기가 막 요리사가 요리 유튜버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자신 있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맥주 한잔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야 짠 한잔 하고요. 시원하게. 실버니 한번 드셔보세요. 맛 평가 해주셔야 돼요. 정확하게. 잘 익은 걸로. 동글동글 이쁘게 생겼죠. 이쁘게 생겼어요. 싱거울 것 같죠, 약간. 왜 아무 말 없지? 그냥 그런가 봐.
자. 저 옆에 포슬린 못 줘. 못 주겠어요. 그냥 김치전이에요. 김치밥 같지? 그지? 왜 아무 말도 안 해? 됐다 맛이 없나 봐. 아이, 그냥. 이제 더 추워지면 안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진 밖이 좋아. 이 햇살이 좋아. 그냥 캠핑에서 재미로 하는 거예요. 해보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못 먹을 건 아니니까. 아니 그럼. 우리 오징어 구워 먹자. 거기다. 그러자. 자꾸 이렇게 파네. 이거 구워 먹자. 이걸 다 안 먹을 심사하네. 아니야. 좀 바깥에 앉아있다 보니까 약간 창기가 들어와서 쉘터로 들어왔어요. 확실히 쉘터가 좋아요. 아늑하고. 저는 좀 강한 거에 강하고요. 약한 거에 약해요. 그러니까 덜 추운 추위에는 약하고 강한 추위는 또 강해. 좋은 건 다 내가 하네.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그랬어. 좋은 건 다 자기야. 하다 보니까 그러네. 아, 이 야전 침대 참 오래 쓰네. 내가 이 야전 침대 리뷰 올린 게 제일 많은 조회수를 올리고 있죠. 예. 근데 제일 오래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은 제가 이제 여기 노트북을 이따가 사용할 거라서 65cm로 올릴게요. 이렇게. 입식 생활이니까, 예, 이렇게. 예, 이 정도 하이 버전이 좋아요. 여기 있다가 노트북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거 할 때도 좋아요. 여기다 노트북 딱 놓고, 이렇게 해서. 의자는 여기다 놓고, 의자는 이렇게 놓고. 앉아봐. 딱 됐어? 네. 네, 요런 세팅으로 이제 앞으로. 넓다. 침대를 오히려 아래로 가고, 여기를 넓게 쓰는 게 좋대. 그러네, 이렇게. 이 겉에 뿌린 거 뭐지? 우리도 이런 거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이런 걸 잘 못해서. 우리. 맛있겠다. 우리 숯향이 확 나네. 알타리랑 먹어야겠다. 옆에 포실님이. 예, 저희 아직 잘 먹겠습니다. 예, 저녁 전이라 먼저 이거 좀 잡숴 보시라고. 예. 간식. 예. 쉬어서 저희가 조금 너무 익혔어요. 고급지게 구워 주셨어요. 예. 다 요리사인가 봐. 자. 맛있다. 이 뿌리는 거 허브지. 이제. 사람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파가 엄청나게 얇게 쓰러졌네. 먹으면 되게 파가 부드러워.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캠퍼 삼겹살이야. 그니까. 고수들이 많아. 이건 우리 캠퍼들만 아는 맛이에요. 우리가 저번에 굽는 방식이랑 비슷한데 거의 비슷해. 또 맛이 달라. 근데 파 때문에. 파도 그렇고. 맛있어. 또 저기 뭐 이거 뿌려가지고. 허브 뭐 이렇게 좀 뿌려. 삼겹살은 맨날 먹어도 맛있어. 맛있어. 특히 나와서 먹으면 맛있어. 우리 파 한 번도 안 해 먹었는데. 아, 파랑 먹으니까 너무 신선한데. 이거 너무 맛있는데. 오, 막 옆으로 불. 옆으로 나오는 게 목적이야. 막 세우니까 조심하라고. 이거 끼고 해야 돼, 항상. 네.
같아. 불이, 불이 좀 약해. 막 이제 좀 있어 세질 거야. 일단 요거 끓여가지고 이제 저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 안 되겠어요. 추워, 추워. 바로 개수대가 옆이라 너무 좋아. 엄청나게 편합니다. 예, 오늘 또 저희가 새로 산 게 있습니다. 예, 이거요. 할로윈. 예, 크레모에서 할로윈 예, 기념으로 예,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출시한? 출시한. 네, 파티등입니다. 파티등입니다. 예. 예, 이거 파티등이에요. 이거랑 우리 뭐 그렇게 할로윈 이런 거 잘 몰라요. 좋아하진 않는데. 예, 그냥 호박이 모양이 예, 예뻐가지고. 유행이라니까. 예, 이렇게. 그리고 요거 크레모. 이렇게 돼 있어. 파티등입니다. 크레모. 어? 그 떨어지면 어떡해요? 자, 그쪽 연결을 해봅시다. 거기다 이걸 꽂으면 됩니다. 네. 그럼 어디다 할게? 우와! 딱 켜집니다, 이렇게. 그 외장 배터리. 배터리 해가지고, 네. 여기에다가요. 자, 여기에다가 작업. 이걸 빼고, 호박을 여기다 꽂습니다, 이렇게. 호박. 이게 더 이뻐. 예쁘다! 이게 더 이뻐요. 예뻐. 요거보다. 튤립보다. 네, 요거보다 이게 더 이뻐요. 예쁘다. 끓는다. 이쪽으로. 귀엽다. 됐어. 바람이 일로 불었다, 절로 불었다. 뭐 그러지. 예, 저기 할로윈 파티 등 뒤에 켜져 있어요. 예. 오랜만에 파티 등 샀네요. 네. 근데 날씨가 추워가지고 지금 안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다 끓으면. 근데 이거 더 바글바글 끓어야 돼. 이제 불 세질 거야. 이제 점점 세질 거야. 바람이 세질게. 너무 심하게 듭니다. 시간 가는 거. 제주도 갔다 온 지 벌써 3주째 됐지, 이제. 야, 10월 3일 날 갔으니까 오늘 23일이야. 20. 올 10월은 너무 화려해. 오늘 23일. 벌써 20일이나 지났어? 화려한 와. 10월이 지나갔어. 거의 한 시간 됐어. 떡이 안 익었어. 떡이 아직 안 익었어? 제가 오늘 봤던 것보다 고급져서 좋아. 그 옆에 스코겐하고 베어본즈는 한 칼빈 값이 3,000 정도 되는 것 같고 요건 한 2,700인데 더 진해. 국물 좀. 이쪽으로 더 쓴다. 나에게도. 이거 물 좀 더 부어야 되는데. 불러봐. 네, 요거 좀 잡수세요. 네? 이거. 네. 저희가요? 지금 장작 닭볶음탕을 해봤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네. 한번 조금 드셔보세요. 아, 감사합니다. 소주 한 병은 드실 수 있어요. 아, 그래 천천히 주세요. 아, 예. 네. 네. 드세요. 자, 자, 잔 드세요. 어머. 소스. 자, 조금만. 오, 갑자기 불이 세졌어. 응? 불 좀 내려가. 이제 그만 넣어. 그만 넣어.
이제 잔열로 해도 돼. 먹어보자. 잔잔. 짜잔. 자, 오늘 예, 가을을 만끽합니다. 소뚜껑 닭볶음탕. 맛있겠다. 어머나. 이게 마지막 이제 가을 같아요. 이제 겨울로 돌아갈 것 같아요. 뭐 불이 왜 이때 세지냐? 그러니까. 나는 감자를 먼저 먹어보겠어요. 감자를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익었겠지? 감자가 맛있어 이런 거는. 익었어. 파워 그거. 맛있죠? 와. 감자 속까지 딱 익었어요. 또. 미는? 여기다가 라면사리도 넣어야 돼. 또. 양념이 쫙 빼가지고요. 이렇게 또. 오래 끓였죠. 오래 끓이면 맛있죠, 뭐, 무조건. 그죠? 이렇게. 역시. 맛있지? 잘라줘. 엊그제 실버님이, 아니, 그냥 뭐. 실버님이 담궜어요. 알타리. 이렇게. 이제 김장할 때가 됐어요. 얘가 나왔다는 건. 배고팠다. 자, 이제 슬슬 라면 사리를 넣어볼까요? 그냥 라면을 끓여요. 라면. 네? 근데 뭐 라면을 끓인데?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더 진하게? 아, 물 더 볼 거야. 이제 안 추워졌어요. 아까 해질 때 잠깐 추웠어. 이제 불어. 이거 이제 덜어내자. 물 더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물? 이게 면 다 익었어. 좀 더 넣어봐. 내가 가져갈 면 이만큼. 조금 더 익어서 나는. 불어. 아, 뭐 아직 딱딱한데? 딱 이게 내 면이야. 우와. 요 밑에 저기 고기도 있어서 이래요. 여기 밑에 닭고기 들어 있어서 좀 이런 거예요. 어디서 변명을? 예. 네. 그것까지 못 먹어. 너무 배고파. 저희 밥을 볶아야 되는데요. 그것까지는 못 먹어요, 저희가. 그럼 라면 하나 넣었어요. 포실님 드리기 되게 잘했어요. 저희한테 양이 많아요. 그냥 그래서 많이 남겠다. 그래서 그릇도 갖고 왔지. 이제 다 먹었습니다. 이제 이거 내려놔야 돼. 쫄아붙으면 딱 힘들어서. 자. 저. 이렇게 저희가 파세코 페니터 샀습니다. 5,000엔이라고요. 신나, 신나. 네. 오늘의 신상품은 페니터예요. 아직 뜯지도 않았어. 아직 시험 가동도 안 했어요. 이렇게 사용 설명서도 있어요. 그렇게 크지 않죠?
네, 별로 이렇게 크지는 않아요. 네. 자, 이거는 등유난로요. 이렇게 하고, 이건 그동안 저희가 썼던 네, 3000칼로리짜리 등유난로입니다. 요 감성이 있죠. 자, 근데 여러 캠퍼님들 그리고 우리 포실님들은 올 겨울을 어떻게 나시려나요? 예, 저는 이제 패니터를 처음 사용합니다. 예. 그동안 이 등유난로를 쭉 사용했는데 등유난로랑 화목난로. 네, 화목난로랑 이렇게. 예, 작년 저희 제 영상을 보시면은 예, 아실 거예요. 그죠? 예. 제가 밤에는 잘 때는 저기 난방을 전혀 안 하고 자요. 그냥 전기장판하고 이제 극동계 침낭이요. 그 두 가지만 하는 그런 고집이 좀 있었어요, 그동안. 저처럼 지내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저처럼 지내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백패커를 먼저 시작하셨던 분들은 난방을 안 하고 자는 게 이렇게 뭐 이렇게 습관이라고 그럴까? 그다음에 부심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좀 있어요. 아웃도어는 원래 그런 거다 하고. 그래서 저 침낭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예.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침낭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이건 전기 없으면 끝나요. 얘는 또 갑자기 고장 나거나 기름 없으면 큰일 나고요. 근데 그러니까 캠핑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최후의 보루는 결국에는 침낭이에요. 침낭은 뭐 구스나 다운이나 1400g 정도 충전되어 있는 거 이상을 하시면은 영하 20도까지 우리나라 안에서는 예, 이상 없이 잘 수 있습니다. 안에 핫팩 하나만 더 넣어도 훨씬 따뜻하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했더니 코가 시리고 공기가 아무래도 그래도 그 침낭에서 나오면 어우 아찔하고 막 이제 그런 게 좀 있어요. 코가 시려워서 자다가 몇 번을 몇 번을 깨요. 막 이렇게 다 덮으면 답답하고 어. 네. 그런 단점이 좀 있죠. 침낭 속은 핫팩이 있어서 따뜻한데. 네. 그래서 다른 이제 오토캠퍼 많이 하신 이제 분들은 이거를 아주 수월하게 사용하고 오히려 저한테 왜 그러시냐고 그건 옛날 뭐지? 얘기다. 네. 환기만 잘하시면 괜찮다. 이게 만에 하나 뭐 불완전 요소가 되어서 이상해지더라도 환기만 잘 돼 있으면 큰 탈은 안 난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사용하시라고. 그래서 요거 이제 패니터를 그래. 그러면 이참에 실버님 극동계 이거 켜서 밤에 자자. 내가 잠을 안 자더라도 그냥 보초 쓰더라도. 무슨 그런 또. 예, 그래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거 완전 카키라 이 비바돔하고 완전 깔맞춤이죠. 이 테이블까지 그냥 카키로 했었어야 되는데. 예. 카키 테이블 여기 있는데. 근데 이 테이블은 이렇게 높이 조절이 돼서 좋지. 어? 뭔가 붙었다. 띠익한데. 붙었다. 우와, 연기 나. 처음에만 좀 연기 난다. 이게 뜨겁지 않죠? 이 텐트가 여기 붙어가지고 여기 뭐 눌러붙는다든지 그런 건 없죠. 이 뒤로는 설명서에서 텐트하고 여기 30cm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 소리가 윙 소리가 좀 듣기 싫으네. 네, 패니터를 한번 올해는 작년은 화목난로하고 난로로 사용했는데 올해는 이제 패니터로 한번 사용하고요. 화목난로는 가끔 감성 챙길 때 사용하겠습니다. 등유난로는 어떡하지? 네, 여기 설거지 여기서 해요. 예. 여기서 하고 여기 화장실이 그냥 저희 전용 공간입니다. 비누와랑 뭐 칫솔 이런 거 여기 들어있고요. 수건 여기 저희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샤워 버튼이. 뭐 오늘은 샤워를 안 할 건데 여기서 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여기 혼자 다 쓰는 거예요. 지금 설거지 하려고 여기 지금. 여기에 좀 이렇게 설거지 이거였으면 좋은데. 예, 저희 잘 자고 일어났고요. 여기 온도 보시면 지금 18도, 20도 설정해 놓고서 지금 있는데
어제 잘 때는 18도에 설정해 놓고 잤었어요. 너무 좀 더울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20도 하니까 이게 너무 세게 돌더라고요. 예, 계속 시끄럽고 그래서 18도 정도 했더니 좀 조용하게 유지되면서 잘 잤어요. 난생 처음 이런 패니터나 등유난로 이런 난방기구를 켜고 잔 겁니다. 등유난로보다는 패니터가 좀 더 안전할 것 같아가지고, 예, 패니터를 이렇게 구입해서 처음 사용해 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카키색 이쁘게 나와가지고 더 괜찮아요. 예, 예, 가습기 하나 놓는데, 뭐, 어제 요거 갖고 충분하더라고요. 예, 괜찮으세요. 그 다음에 요거 파세코에서 나온 일산화탄소 경보기입니다. 여기, 있죠? 예. 네, 다른 제품에 비해서 가격이 좀 많이 나가요,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그죠? 이렇게. 이게 케이스고요. 이거 한 34,000원인가? 이렇게 주고 샀습니다. 파세코 거예요. 여기. 파세코. 뭐, 파세코도 이제 뭐, OEM 해가지고 하겠지만, 예. 이거 굉장히 크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누르면, 이 정도. 네. 이게 배터리가 5년을 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놔두면. 여기 끄고, 이렇게. 밑에 온오프 스위치 있어요. 예, 그, 기왕이면 좀 확실한 거 사느라고, 여기 파세코에서 나온 게 좀 그래도 낫겠죠. 다른 거보다. 예. 작은 쉘터에 들어갈 건 다 들어가죠. 이렇게 제, 이쪽은 제가 이렇게 기역자로 샀어요. 침낭은 지금 접은 상태고요. 그리고 바깥에 이쪽 우레탄 창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고요. 예, 제가 이렇게 있고 실버님은 이쪽에 이렇게 기역자로. 예, 실버님은 이쪽에 기역자로 이렇게 자고요. 완전 그래서 패니터가 이쪽에 있고, 예, 여기가 생활 공간이고요. 예. 패니터 위에 가습기 놔도 돼요? 괜찮아요? 저 안 해봐서. 알려주세요. 예. 근데 저 가습기 저거랑 잘 어울리네. 네, 잘 어울린다니까. 자, 이제 식사. 아침 식사를 간단하게, 오붓하게, 쉘터 안에서. 찍어 먹어도? 이건 치즈 묻은 거 같아요. 내가 치즈를 좋아해서. 이게 7일씩이 나간대. 7일? 어. 몇 시간 됐을 때? 아, 이렇게 맨 낮게 했을 때. 내려가보자. 잘 돼 있네. 오, 계곡 좋다. 여기 한 요 정도 오겠다. 들어가 볼래요? 들어가면 뭐 한 10만 나오면 들어가지. 10만 나오면 들어갑니다. 야. 야. 여기로 길이 있어. 어? 양쪽 길이 있네. 저기가 캠핑장이네. 예, 여기가 캠핑장 뒤에 잣나무 산책길입니다. 예, 태실이 한시라 이렇게 아침에 여유도 좀 있어요. 철수에 대한 압박은 그렇게 없습니다. 자, 다 됐습니다. 예, 어제 편안하게 아주 편안하게 잘 지냈습니다. 화장실, 개수대, 샤워실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이렇게 편안해요. 특히 실버님. 예, 엄청 좋아합니다. 예, 흔치 않고 또 있으면 또 가격도 비싸고 해가지고, 예, 자주는 못 왔었는데요. 요번에 여기 포천의 다월숲 생긴 지 이제 두세 달 돼가지고, 예, 저희 자리에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주도에 그 다음에 고아웃 캠프 때문에 저희가 쉬는 낮지만
재미는 있었지만 좀 몸은 고달팠었어요. 근데 오늘 아주 잘 쉬다 갑니다. 편안히. 그리고 첫 동계, 제 인생 처음으로 패니터 난방을 하고 잤습니다. 제가 이렇게 불을 켜놓고 자는 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었는데, 예, 제 생각을 바꾸고요. 남들도 다 하는 걸 저는 이제야 했습니다. 예, 예, 오토캠핑 초보예요. 많이 가르쳐주세요. 네, 그러면 저희는 앞으로 겨울에 따뜻하게 잘 지내겠습니다. 예, 포실하세요. 포실하세요. 네, 꿈은 아니겠지 설마.